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중에서도 장로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통일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눠진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교단인 겁니다.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호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찾아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끌고 가는 그 논리나 이론 중에 이 시대를 ESG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E는 환경을 말하고 S는 소셜 사회를 말하고 또 G는 거버넌스 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몇 년이 됐느냐라는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투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번 출범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장로교회 기념대회 출범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호람대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큰 성 니느웨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정성희 목사님이 그 비전 기도에 대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비전 기도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하신 후에 정세윤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세우신 주의장님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호람대회의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장로교회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합심협력하여 장로교회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국 장로교회 총회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서 장로교회의 정통성과 역사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한국 장로교회의 성경적 가치관과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수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모든 순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복음을 증언하시고 전해주시며 한국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선포되기 위하여 한국 장로교회의 책임과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누리며 증언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과 220장 우리 부르신 후에 한교청 대교장 되시고 예장통합 총회장 되시는 유영모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 수고했지만은 우리 CTS 다음 세대 본부장 되시는 우리 변창배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들어오시면서도 이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아마 우리 사무총장에 안 계시면 과연 일이 될 것인가 할 정도로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는 우리 사무총장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CTS 다음 세대 본부장님도 통합측 직전 사무총장 되시는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장 대신 서게 되시는 또 우리 총무 되시는 조광신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방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교단의 우리 총회장님들 그리고 총무사무총장님들 그리고 우리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주신 우리 총장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총무님들, 사무총장님들이 특별히 좀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셔야지 잘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늘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단에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뒤에 조직을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혹시라도 조직에 빠진 교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에 이남규 목사님이 빠져가지고 좀 넣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정성영 목사님을 예장 보신 표기가 됐는데 보시는 합세입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는 게 죄송스럽고 혹시라도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뭘 좀 보답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좀 작은 것 하나라도 좀 해드리는 것이 좀 순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신 우리 총회장님들, 사무총무님들, 사무총장님들께 작은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원할 후원금이 탑재하지 못한 사항 속에서 좀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 많은 것을 좀 충분하게 좀 예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실 때 작은 커피 쿠폰 하나 가지고 가셔서 사모님과 같이 맛있는 커피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잘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이용모 총장님이신데 오늘 오전에도 신선성을 위해서 술교를 양보하시고 남아서 인사하시는데 전 가슴이 뭉클하시더라고 진짜. 그 아버님 간증하시는데 뭐 술교 매편보다도 감동을 인피니트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주셨고 또 아마 이 지금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살아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총장님께서 참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이제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영국 신상 그리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시고 인물도 잘생기시고 저 어디 갔더라도 꼭 영화 배우고 오는 것 같아요. 참 언제나 보면 신선하신 우리 김보현 예장통합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출범식 사회하면서 마무리를 잘 진행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나오실 때 예배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저희들이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예배를 은혜님이 잘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부 출범식을 가질 텐데요. 소개해 주신 김보현 목사입니다. 네, 먼저 우리
예장 통합 경교단 총회장님이신 유용무 총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위상, 중요성,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중요성,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 세계의 장로교인들이 약 지금 현재 종교인구 통계에 의하면 약 1,800만 정도 됩니다. 1,800만 장로교인 가운데 한국에 500만 명이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하신 분들은 한 7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넘치는 통계인 것 같고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 500만 정도가 한국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800명 가운데에 500만 명이 있는 한국 교회의 그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장로교인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좀 적응이 어렵고 또 부적인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장로교회가 아니면 쉽게 뿌리내리기가 어려울 만큼 한국에서만큼은 장로교회야 정통성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 그것은 바로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이 전해진 것과는 좀 다른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장로교회가 정식 조직교회에서 출범한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마무리 되어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확하게 110년이 되는 장로교회 조직 110년이 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드느냐, 어떤 변화를 만드느냐 여하에 따라서 전 세계 장로교회, 특별히 한국 기독교회의 길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다리가 끊어지느냐, 기로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인들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10주년 대회를 좀 급박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장로교회의 역사적인 위치, 중요성을 한 번 더 다짐하고 포스트 코로나의 그 길을 만들어내는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어려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1년에 수백 교회들이 문을 닫고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 체험장으로 팔려나가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서커스장으로 팔려나가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도록 우리가 한국교회가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는 유럽교회를 이제는 비선교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교회들만이라도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교회들만이라도 우리가 보존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을 보존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심으로 교인들이 없지만은 그곳이 귀신 체험장으로 팔려나가는 일만큼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없는데 녹음기를 틀어놓고 찬성이 울려퍼지도록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지금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회에, 한국교회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장로교회만큼 이렇게 전 세계를 품고, 활기차게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에 일어서는 교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10주년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자각하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장로교회만 독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타교단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서로들 손에 손을 잡고 이 시대를 우리 살려나가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10주년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계기를 만들어서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의 바람과 새 시대를 섬기는 선교의 바람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시고 서로들 뭐 큰 교단, 작은 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난 교단, 못난 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서로 교단이 크다는 것은 책임을 더 많이 지라는 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거니까 그거 왜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더 있겠어요?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 돈을 더 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또 위축된 교단 하나 없이 모든 교단이 존중받는 우리 선교대회가 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문인들이 앞장서서 수고를 해주시고 또 총회장님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서로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서로 자꾸 양보를 해요. 자꾸 양보를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당신이 하시오, 앞장 당신이 있으시오, 이런 말을 쓰더라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런 것들하고 큰 교단 작은 것 그렇게 하게 되면 연합사회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사회는 저는 언제나 빨가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연합사회에 와가지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단 작은 교회 그런 필요 없고 다 빨가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똑같이 우리가 서로들 빼기를 주는 건데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들 시원케 해주는 다른 교단을 그러나마 운동이 되어서 서로들 이 위기 시대를 뚫고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 되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일어서야 전 세계 장로교회가 일어서고 전 세계 장로교회가 일어서야 우리 전 세계의 교회가 제대로 된 신학교회 굳건히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당일날까지 그 위에 평가하고 또 다음 우리가 10년, 20년 준비하는 모든 요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많이 양보하는가,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하는가의 싸움 뿐이지, 누가 더 큰 교단인가, 누가 더 잘하는가, 뭐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자꾸 당신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뭐 같으시고, 자꾸 나 그렇게 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하나는 해야 되지 않냐고, 나는 안 해도 되고, 뒤에서 안내하는 거 내가 합니다. 서로들 그렇게 좀 다재진전해서 성질이 주면 행복한 우리 110주년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은 청문인들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청문인들도 누가 더 밥을 잘 사는가 싸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멋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인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한 청문팀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화기애애하게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화기애애하게 살지 말고, 화기애애하게 일들을 이끌어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여러 많이 일정 가운데 또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장로교단의 책무와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대리 준비하고 있는 기념대회 준비위원장이신 우리 고영기 목사님, 예장학부 총무이신 고영기 총무님 나오셔서 조직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오전에도요, 참 은혜 받고 오늘도 은혜 받는데, 한 가지는 너무 넥타이가 멋있어가지고, 자꾸 넥타이를 보게 되더라고요, 총장님. 왜냐면 이 넥타이 색깔이 너무 반짝거리고 멋있어가지고, 탐이 날 정도로, 탐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좀 마음이 들 정도로 멋있는 넥타이를 하셔가지고, 밤에 매실 때는 조금. 너무 그래 돼서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조직은 여러분이 아마 다 갖고 계신 줄 아는데요.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조직은요, 미완성입니다. 완성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그래서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완하고 수정하고 추구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대회장님이나 임원들에게 좀 위임해 주신다면 아마 다음에도 완성된 조직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사무총장님 잠깐 언어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회장, 백강식 목사님, 이용호 목사님, 장정호 목사님 세 분, 그 다음에 상임대장 여기 나와 있고 공대장 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위원장과 그 임원들이 있고, 사무총장 변성배 목사님 특별히 일을 좀 준비하시고 앞장서서 해주셔야 될 그런 사무총장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밑에 보면은 유기성 목사님, 황현식 목사님, 김고현 목사님, 김용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심돼서 일을 하고 남은 조직도 아마 협력해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시면 남은 임원들, 또 남은 부서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뭐 여기 뭐 좋은 장소도 아니고, 고태도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하시는 것 정도로 받아서 조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조직은 위임받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사가 참 여러 갈래로 달려졌습니다만, 그 장로교회 현장에 모여서 대회를 치르는 그 조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그리고 주님 완성하실 때까지 오픈된 조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이번 대회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안 발표는 CTS 다음 세대 운동 본부장이신 변창대 목사님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기까지 주무님들 몇 분께서 여러 차례 만나 수습을 하셨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서로 대접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작성했습니다. 행사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하자. 아직 코로나가 있고 어려운 시절에 화려하고 큰 행사를 할 때가 아니니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자, 그렇게 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각 교단이나 교회마다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소프 두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날짜는 세 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9월 4일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의 모든 지교회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함께 예배 드려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교단을 통해서 모범 설교문, 본문 제목, 또 간단한 기도문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8월 26일은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총무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또 총회 임원들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노예 임원들이 한번 한자리에 모여보자. 그래도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그 정도로 모여드리지 않겠나 해서 장소를 충현교회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전에는 예배, 오후에는 심포지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포지엄 때는 아무래도 소스만 발표하게 되니까
장로교회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날은 또 발표하는 건 해야 되겠습니다만 발표를 못하더라도 논문을 모아서 장로교회가 함께 모으는 그런 현 시점의 장로교회가 어떻게 코람데오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정의의 평화를 구현하겠는가, 생명을 살리겠는가, 그런 점을 양면을 잘 종합해서 논문 하나 논문집을 한정해보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 것 같네요.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작가는 KBS라는 작가이고 또 삼성의 사회부라는 작가를 선정을 해서 작업을 우선 맡겼고 선언사에 대화했는데요. 변호사에 있습니다. 이 50분에 110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주제를 선명하게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아쉬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이제 이것이 작업의 시작이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시사의 날짜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8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시티에서 아톨에서 장소는 시티에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사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총회장님들, 총무님들, 총회의원 함께 모여서 홈페이지에 있는 분들과 시사회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회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면서 같이 정정리 함께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5가지가 이제 현재 사업 계획입니다. 좀 작지만 알차게 하나하나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행사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 해야 하는 행사인데 7월 달에 장로교회 날 준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고심하다가 초기에는 이걸 같이 했는데 고심하다가 이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회장님은 적절하게 예우해서 대표회장님은 적절하게 예우해서 잘 보시고 행사하겠습니다. 오늘 백명기 목사님 오셨는데 장로교회 행사 잘 하시라고 한번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한장총회 사무총장 수고하는 백명기 목사님 한번 박수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계획은 제가 이렇게 정리, 총무님들이 정리하신 겁니다. 뭐 과하게 소개해주시면 죄송한데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총무님들이 결정하신 것을 잘 뒷받침해서 구현하는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꾼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불러주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게 보이면 꾸짖어 주시고 다 수용해서 좋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준비위원들이시고 또 대회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는 다 나와서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는 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이렉터의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일부 예배드리면서 비전을 앞당겨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110주년 대회를 갖는 취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제시된 비전을 우리 각 교단에서 또 나눠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 장로교회 뿌리가 하나님을 재인식하는 그 협력을 통해서 장로교회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또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서 장로교회 정통성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그리고 한국장로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이런 비전하에 대회가 준비되고 치러지도록 협조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마무리 기도를 황현식 총무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장로교 목사가 되어 이 백성을 보고살피시고 11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교 형제들이 모여 합력하여 한다는 선을 입으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민족을 복무할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대회장님들과 또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날마다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이 행사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는 귀한 대회로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침부터 6.25 기념예배와 이 준비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발걸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길자리가 되어주셔서 오가는 소식 기쁨으로 날마다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있는 분이 기독신문 기자입니다. 예, 여기 계십니다. 하이킹 보다는 감사합니다. 네.